대표적 심혈관 질환인 동맥경화는 흔히 혈관 내부가 막히는 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동맥경화가 혈관 안쪽은 물론 혈관 외벽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을 잃는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처럼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혈관이 50% 이상 좁아져야 인지되는 질환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동맥경화가 혈관 내부뿐만 아니라 혈관 외벽까지도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처음 밝혔습니다.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면서 혈관 외벽에 섬유화가 진행이 되고 지방의 규칙적인 배열이 깨진 것을 밝힌 결과입니다. 동맥경화 진행에 따라 혈관 주변 지방 조직이 갈색으로 변하고 비규칙적인 응집과 섬유화하는 과정이 확인된 겁니다. 연구진은 비선형 광학현미경을 이용해 혈관 외벽의 3차원 이미지 영상을 분석하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혈관을 구성하는 지방, 콜라겐 등을 화학적 처리 없이 많은 정보가 유지된 상태로 정밀 관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 혈관 내벽의 변화를 통해 혈관 내벽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신개념의 진단 기술로도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염색 없이 있는 그대로 측정함으로써 신약 개발, 질환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첨단 의료 플랫폼 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혈관 치료와 신약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 PNAS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